건립부지의 그린벨트 해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울주군 신청사 건립 사업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 강화로 예상치 못했던 피해자가 속출하자 정부와 지자체들이 가격 재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유럽발 재정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수출 위주인 울산 지역 경제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들의 투자가 많은 울산의 외국인 소유 토지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 늦게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2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이번 주말 휴일까지 비 소식 없이 흐리다가 다음 주 화요일쯤 한두 차례 비를 뿌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울주군 신청사 건립 사업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부와의 협의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12월 울주군 신청사 부지로 확정된 울주군 청량면 윤리 일대입니다. 이 지역은 교통 접근성과 성장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초 계획은 올해 건립공사에 들어가 2014년 상반기까지 청사를 완전히 이전한다는 것. 당장 그린벨트 해제가 발등에 불인데 승인 권한이 있는 국토해양부와의 협의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린벨트 내 공공청사 건립을 제한하고 있는 데다 최근 울산 테크노산업단지의 그린벨트 해제 요청도 네 번의 도전 끝에 조건부 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면 이미 확정된 군청사 이전 계획이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울주군이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된 청사 이전 사업을 사전 협의 없이 추진했다며 불쾌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에다 가는지 뭐 일단 정부의 시비를 받아 보력하는지 국토부 장관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사 이전이 무산되면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다음 달로 예상되는 국토부의 심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격을 박탈당한 데 불만을 품고 주민센터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일선 지자체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을 다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인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변변한 가구도 앉아있을 공간조차 부족한 단칸방. 55살 김정순 씨는 이곳에서 5년 동안 밤낮으로 병든 남편을 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얼마 전 기초생활수급비가 끊긴다는 소식은 날벼락이었습니다. 오래전 연락이 두절된 딸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사고 난 순간부터 못 먹고 추운 환경에 신문지 어제 다 갈아놨는데 5년 동안 이래 어떻게 살아온 것만 해도 지금 그 눈물이 폭발칩니다. 각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중구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김 씨의 딱한 처지를 감안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했습니다. 정부도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문턱을 6년 만에 대폭 낮췄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부양 의무자의 월소득이 266만 원 이상이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시켰지만 이제 379만 원 이상으로 조정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제도 덕분에 올 들어 중구 지역에서만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7%인 350여 명이 구제를 받거나 받게 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했으며 가족 단절로 인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중구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 구제할 계획입니다. 중구청은 이마저도 탈락한 빈곤층에 대해서는 희망복지지원단 등을 통해 집수리나 청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유럽발 재정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모 기업이 수준안을 겪으면서 협력업체에도 파장이 도미노처럼 확장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조선과 자동차 산업 협력업체가 밀집한 경주시 외동공단 일대입니다. 대외 경제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3년 새 조선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일감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조선기자재나 플랜트 업체가 많은 온산공단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해운 강국인 그리스 사태로 선박 발주량이 급감한 탓인데 그나마 수자 물량마저 대부분 공정이 간단한 석유 제품 운반선에 몰려 일감 부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프렌트 업종은 상황이 다소 낫다고는 하지만 모기업의 단가 인하와 공정 모듈화로 출혈 경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랜트 선박의 수주가 급감하고 있고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감소로 울산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상인은 세계 경제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적정 대응 방안 모색에 고심하고. 이러한 제재에 따른 유가 인상까지 본격화될 경우 버티지 못하는 업체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게 상공계의 판단입니다. 이들 낙제는 제조업, 특히 수출 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은 지역 부가가치의 70%를 이들 수출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익만입니다. 태화강 중류 지역의 생활하수를 깨끗한 물로 만들 굴화 하수처리장이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간 135mm의 비가 내리는 효과가 있어 수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시운전을 하고 있는 구라 하수처리장. 중구 다운동과 남구 355구동 그리고 울주군 범섭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루 4만 7천 톤의 생활하수를 깨끗한 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태화강 유지용수로 활용을 위해서 고속 음지 진전지라는 시설을 두어서 태화강 수질에 부금가게끔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되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 기준은 생물학적 산소류구랑 BOD 기준 3ppm 이하여서 상수 원수로도 쓸 수 있는 2급수 수준입니다. 이처럼 맑은 방류수가 하루 최대 4만 7천 톤씩 태화강으로 들어오면 하루 0.37mm, 연간 135mm의 비가 내리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3호교의 수위는 갈수기 때보다 무려 3.3cm나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화강의 유지용수 확보와 건천하 예방은 물론 수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라 하수 처리장은 모든 시설을 지하로 하였으며 상부는 장미공원 및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앞으로 건설 예정인 농소 하수 처리장 등도 이처럼 고품질 방류수를 내보낼 수 있도록 건설해 지역 4대강 수질 개선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을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등 조선업계 최고 경영자들이 다음 달 초 그리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선박박람회에 참석합니다. 이들은 해외 선주사와 오일 매니저 대표들을 만나 한국의 친환경 첨단 조선 기술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노르웨이 프레드 올센 에너지사로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반잠수직 시추선을 수주했습니다. 7억 달러에 달하는 이 시추선은 해수면에서 최대 12,200m까지 시추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건조된 반잠수직 시추선 가운데 최대 크기입니다.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가 현대자동차 차량에 처음으로 장착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그랜저 HG의 어라운드뷰 모니터링 시스템이란 장치에 두 회사가 함께 개발한 삼성전자 반도체 칩을 장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항만공사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 7명을 공개 채용했습니다. 이들은 지체와 시각장애인 4명 등 모두 7명으로 다음 달 1일부터 7개월 동안 울산항 마린센터에서 안전요원과 경비보조원, 주차관리원 등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울산의 외국인 소유 토지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울산의 외국인 소유 토지는 567만 1000제곱미터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았고 금액으로는 1조 95억 원으로 부산에 이어 2위였습니다. 용도별로는 공장 용지가 전체의 74.5%여서 지역 주력 업종과 연계한 외국계 기업들의 투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울산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방세와 세외 수입, 과태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기존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를 스마트폰과 연계해 단속 현장에서 체납 자료를 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고질 체납 단속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X 울산역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무인 단속 카메라 3대가 추가 설치돼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울산시는 기존의 카메라 2대를 합쳐 모두 5대의 무인 카메라를 운영하면 단속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버스 전용 차선으로 진입하는 일반 차량도 단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역의 주말 불법 주차 단속 건수는 하루 평균 30여 건에 이릅니다. 이상으로 5월 29일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